현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로 함께합니다. 5번 가드 홍채린, 그리고 6번 가드 김진희, 그리고 9번 가드 장지은, 6번 포워드 박혜미, 그리고 9번 포워드 최정민, 11번 가드 박은서. 자, 1쿼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광주대학교가 공을 따냈습니다. 김희진 선수의 파울입니다. 김진희 돌파, 김진희 들어갑니다. 아, 김진희 선수가 15 장지은. 자, 드리블링이 좋은 장지은의 돌파. 장지은 올려놨습니다. 레이업 성공. 연결. 박혜미 석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최정민. 오른쪽으로 양보 두 점 성공합니다. 박혜미 드라이빙 뒤로 연결. 최정민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최정민 석점. 경인대학교 공격 앞서고 있는데 한 점밖에 앞서고 있지 못합니다. 오른쪽 두 점 점프슛 두 점 들어갑니다. 광주 수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쪽 김희진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깨끗한 김희진의 석점. 최정민, 최정민 움직이죠. 최정민 점프 두 점 들어갑니다. 왼쪽 김희진 던져야죠. 두 점 들어갑니다. 다시 공격 이어집니다. 자, 그대로 올려놨어요. 득점. 김희진 들어갑니다. 자, 샤클락 여유가 있었는데 무리한 돌파. 자, 용인대학교가 1쿼터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블록슛 득점 만들어야죠. 좋은 점 안쪽 파고들면서 올려놨는데요. 두 점 들어갑니다. 정말 1차전과 반대의 그런 스코어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고 있는 정체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정민 득점. 자, 오른쪽 드라이빙 레이업 득점 성공합니다. 자, 용인대학교 오늘 근성 있는 플레이하지만 뺏겼어요. 김진희 그대로 레이업 성공. 광주대학교는 지금 추격하고 있는 흐름을 끊어켜서는 안 되겠죠. 아, 이렇게 득점을 또 해내네요. 강유리 안쪽 파고들면서 옆으로 연결. 여의치 않아요. 던져야죠. 먼 거리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최정민 더블팀 뒤로 연결. 던져야죠. 석점 들어갔어요. 또다시 좋은 점. 혼전 상황에서 따냈고 왼쪽 찬스입니다. 올라가야죠. 하지만 멋진 패스 마무리. 자, 용인대학교는 득점으로 이 쿼터를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레이업 성공. 최정민과 때문에 용인대 입장에선 가로치기 조심해야 되고요. 득점까지 가면 상당히 좋은데요. 이렇게 이 쿼터가 마무리됐네요. 자, 이제 광주대학교가 먼저 공격을 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광주대는 이 조직력인 조직적인 수비를 뚫어내야 되는데요. 강유림 득점. 김진희가 석점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김진희 드라이빙 안쪽으로 치고 와서 레이업 성공. 들어가는 용인대학교. 박혜미 하지만 또 뺏기네요. 자, 양팀 석공을 주고받고 있는데 백코트가 늦었던 강유림 레이업 안전하게 득점. 안쪽 리바운드 따내는 광주대학교. 완벽한 찬스. 3대1 직접 장지훈 레이업 성공. 6점. 광주대학교 다시 공격. 오른쪽 돌파 수비를 속이면서 레이업 성공. 김진희 드라이빙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김진희 레이업 성공. 자, 다시 한번 역전 기회. 드라이빙 돌파 리버스 레이업 성공. 6점을 넣을 동안 득점이 없는 용인대학교. 뒤로 연결 던져야죠. 석점 들어갑니다. 답답했던 용인대학교 골문이 터집니다. 다시 왼쪽 다시 장지은 석점 올라갑니다. 장지은 꼬잘었네요. 19점 넣을 동안 용인대 석점밖에 없는데 두 점이 더 필요합니다. 최정민 득점. 인사이드 뒤로 연결. 최정민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리바운드 두 점 마무리합니다. 용인대입니다. 강유리 먼 거리 두 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따내는 좋은 점. 빠르게 한번 가봐야 되는데 자, 빠르게 가지 못했고요. 이대로 3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자, 마지막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자, 옆으로 연결 두 점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강유림 직접 따내고 1차전과 같은 많은 점수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와이드 오픈 열렸어요. 끝입니다. 석점 성공. 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아, 바스켓 카운트. 자, 두 팀 모두 체력적인 면에서 많은 준비를 해온 팀인데요. 자, 이 사이드 파고듭니다. 제천 에고레이어 47-49. 안쪽 잘 졌죠. 최정민 성공합니다. 자, 하지만 광주대 다시 공격 기회. 레이업 성공.
안쪽 최정민 중거리 두 점 깨끗하게 성공. 다시 용인대 공격. 자 파고들어요. 완벽한 레이업 득점 성공. 홍채린 오른쪽 연결. 자 석점 먼 거리 던졌는데요. 들어가네요. 자 이 석점 아주 중요한 석점인데요. 자 용인대 차분히 또 따라가야 되죠. 레이업 성공합니다. 밀리지 않습니다. 공격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판의 수를 불리지 않고 완벽한 석공. 장지은 레이업 성공합니다. 광주대 다시 앞서갑니다. 조은정 왼쪽 연결 열렸습니다만 던지지 않았고요. 파고들면서 두 점 성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 만들어주는 박태민. 자 이 사이드 장지은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최정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리바운드 따냈습니다만 조은정 선수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조은정 선수는 5반칙 퇴장이에요. 에이스 주전 조은정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자 강유리 바스켓 카운트 상황에서 따냅니다. 자 오픈 찬스 석점 성공합니다. 추격하는 용인대학교 61대 58 남은 시간 1분 30초 레이업. 홍수정 멀리서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싸움 최정민. 자 두 점 시도 이것도 들어가지 않네요. 마지막 아쉬운 광주대학교가 대역전극에 성공하면서 65대 58 7점 차 역전승에 성공합니다.